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오랜만에 돌아온 오버워치 이상형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요, 오버워치 최악의 패치는으로 찾아왔습니다. 총 16가지 후보 중에서 오버워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패치는 무엇이었는지 자체 제작한 오버워치 이상형 월드컵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오케이, 먼저 16강 첫 번째입니다. 맵 로테이션 대 또래먹는 또벤트. 이 맵 로테이션 있었을 때 똑같은 맵이 막 연속 3번 나오고 그럴 때 있어. 그때는 이제 질려. 근데 뭐 왜 했던 걸까요? 신규 맵을 못 만들고 한 시즌 동안 달아놓고 다음 시즌에 새로운 느낌을 주겠다. 무슨 마인드지? 다음, 또려먹는 또벤트. 열 거면 시즌별 이벤트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시즌별 신규 스킨 출시라고 해도 무방해. 물론 2020년에 와서는 조금씩 바뀌는 디테일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사실 워크샵 개발자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더 크게 더 재밌게 바뀔 수 있을 정도야. 이거는 너무 우려먹었고요, 뭔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또려먹는 또벤트로 가겠습니다. 신규 컨텐츠의 부재죠. 16강 두 번째, 첫 번째는 딜러 옴팡지게 많은데 딜러 또 출시한 거 에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필 비공개, 자강 두천이 만났습니다. 에코가 처음에 등장해요 라는 어떤 떡밥을 던졌을 때 오, 힐러겠지? 라는데 뭔가 스킬에 대한 스포가 있었을 때 딜러 같은데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제냐타 같은 딜러는 힐러겠지 했는데 웬걸 딜러 꽉 차버렸어요. 너무 딜러 쪽만 비대해. 이거 딜러 큐 드럽기긴데 여기서 딜러로 또 낸다?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프로필 비공개, 아 난 이거 제일 할 말 많아. 나는 프비공은 찬성원의 프로필 비공개를 선택제로 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해달라는 거야. 옛날엔 이런 식으로 마우스만 갖다 대도 이 사람의 프로필이 이렇게 쫙 나왔어. 그래서 편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서 프로필 비공개면 프로필 비공개 뜨게 해주면 되지. 괜히 들어가는데 프로필 비공개면 또 귀찮게 또 나와야 돼. 뭐 조금 안 좋은 패치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프로필 비공개는 의문을 갖는 패치라고 한다면 에코가 딜러로 또 나왔다라는 거는 의문점을 넘어선 불만의 신규 영웅 출시가 아니었나. 여러분들은 뭐가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세요? 프비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아, 핵, 대리. 프로필 보고서 사실 핵인지 대리인지 판단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오히려 프로필만 보고서 잘못된 선동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 저는 이 두 가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 프로필 그리고 탭창에서 아래에 금메달. 이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래 칸 지워두고 게임해보세요. 탭 눌렀을 때 우리들의 궁극기 상황만 볼 수 있게 해놓고서 오버워치 해보세요. 여러분 점수 오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에코가 반년 만에 나온 영웅인데 또 딜러였어서 아쉽지 않나. 아, 이것도 박빙인데 영웅 로테이션 대 경쟁전 96큐 안 보이게 패치. 아, 이거는 근데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영웅 로테이션 일주일에 한번 유화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삐라님, 손브라 영웅 로테이션 밴됐습니다 하면은 1400시간 영혼을 갈아 놓은 손브라가 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경 트레이서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면서 유튜브 각 잡으시고, 택터주님 라인하트 밴당하면 썸네일 아 라인하트 밴당했습니다 하면서 윈스턴 하시고. 근데 나는 뭐 영웅 로테이션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근데 방식이 잘못됐어. 대부분의 유저들의 분포도가 있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그 기준이 아니라 랭커들 리그 기준으로 영웅 로테이션을 짜다 보니까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영웅 로테이션이 되어버린 거야. 차라리 유저들에게 선택을 조금 맡겨놔야 되지 않았나. 경쟁전 그룹큐 안 보이게 패치, 이거 은근 악용하는 사람 있어. 그룹 큐인지 안 보이니까 그 두 사람이 선동질하면은 괜히 군중심리 때문에 나머지들도 아 저 사람이 잘못한 건가 되는 거야. 그래도 뭐 이거는 약간 불편한 정도지 우리가 의아했던, 좀 방식도 아쉬웠던 최악의 악수지 않았나. 영 로테이션 힐러 두 개 배내놓으면은 사실상 뭐 쓸 수 있는 게 반토막이다 버리는 건데 베스킨 라빈스 가서 이거 메뉴판 절반 지우세요, 이 중에서 먹으세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쵸?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해놔야지. 와, 나올 게 나왔다. 16강 네 번째, 역할 고정 대 메르시 다인 부활. 먼저 첫 번째 역할 고정. 역할 고정 자체는 좋아.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3-3이 그때 득세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탱커랑 힐러들 다 미친듯이 너프 시켜놓고 역할 고정 나오니까 딜러한테 탱커들 힐러들 으더 터지는 거야. 딜러들은 총 갖고 싸우는데 브리기트는 악세사리 들고 막 싸워야 되고 라인하트도 그냥 빗자루 들어다가 싸워야 되는 지경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이라도 늦게 죽자 방패라도 드는 거예요. 쌍방벽. 다시 한번 더 노잼 메타가 찾아왔죠. 이게 좋았던 건 그거였어. 나는 탱커 유저로 4000점을 달성했는데 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나 죄송합니다. 근데 부계정으로 딜러 하면은 양아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럼 본계정으로 딜러 하면은 폐작 소리 들을 수 있어. 근데 역할 고정이 나옴으로써 다양하게 티어를 맞춰서 즐길 수 있지 않았나. 메르시 다인 부활, 영웅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 유저들이 능동적으로 캐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다 수동적으로 바꿔놓은 것 같아. 메르시 다인 부활은 그 힐러들에게 가장 짜릿한 순간 중에 하나였고, 시메트라의 궁극기 예전에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토르비온도 그렇고 저 브론즈였잖아요.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6대6으로 싸우면은 우리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야. 근데 괜히 팟찌 노리고 본인 혼자 어디 구석에 숨어 들어가요. 구석에 숨어 들어가서 채팅쳐 제발 붙여서 죽어. 그리고 가서 부활해. 상대 궁극기 다 채워주고 5대6 한타 지게 한 다음에 우리 팀 다시 다 살아나서 또 한 번 다 쓸려나가. 억장 무너지죠. 억장 무너져. 오버워치가 패치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잘 한 거 같은 뜻쯤에 한번 삐딱선을 타요. 근데 다인 부활이 누적 판정이었던 때가 있어. 그때 메리시 핑률이나 승률이나 어떤 밸런스가 정말 저는 최적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뜬금없이 무슨 패치를 했죠? 개인 부활. 뭔가 재미가 많이 사라진 패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아쉬운데 전 역할 고정 패치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메리시 다인 부활은 좀 아쉽기 때문에 메리시 다인 부활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패치. 아, 자유 경쟁전 플러스 오버워치 리그 유튜브 행. 일단 먼저 자유경쟁전. 자유경쟁전이 나와서 불편한 것들이 많아졌어. 딜러, 힐러, 탱커 점수 3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유경쟁전 점수까지 생겼어. 물론 역할 고정에서 딜러큐 잡는 사람들이 자유경쟁전으로 넘어가요. 자유경쟁전에 딜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역할 고정에 딜러큐 시간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 그럼 자유경쟁전은? 이럴 거면 차라리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냥 딜러들한테 자희를 줘. 메이같이 딜러 경쟁전을 시켜버려. 그럼 딜러 하고 싶은 사람들 딜러 경쟁전으로 다 떠나고 역할 고정 딜러큐 시간 좀 줄어들고 좋은 게 아닙니까? 오버워치 리그 유튜브행. 애초에 막 오버워치 리그 자체가 흥하고 있진 않았죠. 근데 더 안 좋아지긴 했어요. 물론 어른들의 사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굳이 사정인 거고 즐기는 우리 유저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유튜브로 가서 서버 송출 제대로 되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가뜩이나 없었는데 더 없어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버워치 리그가 흥하려면 축구 리그처럼 지역별 리그 컨텐더스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우리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오버워치 리그 보려면은. 근데 지금 저녁 7시에 하면 치킨 시켜놓고 볼 사람들 충분히 훨씬 많아질 거야. 그래서 1년에 두 번이건 1년에 한 번이건 축구 챔피언스 리그처럼 오버워치 리그를 탁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달 만에 우승 트로피 빡 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몰입할 수 있고 지역은 지역별로 활성화되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최악의 패치. 오버워치 리그가 너무 아쉬워. 게이밍 하려면 대회도 흥해야 돼. 대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 연승 보너스 삭제돼 그룹 찾기. 일단 소소한 그들만의 리그 같은 싸움이 됐는데 옛날에는 막 10연승 하잖아요. 그럼 막 70점, 80점, 100점씩 줬어요. 근데 요즘에 연승 하잖아? 똑같아. 그래서 연승하는 거에 그 쫄깃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이 이거죠. 경쟁전에 연승하는 거, 연패하는 거에 대한 몰입감을 떨어뜨려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티어 탈출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한 10연승 하면은 한 번에 티어 올릴 수 있었는데 요즘 10연승 해봤자 250점 오르죠. 그리고 그룹 찾기. 이것도 차라리 그룹 찾기를 만들 거면은 오버워치 클랜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요? 친목이 있고 아는 사람이 생기다 보면은 더 오게 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라인이 있는 차라리 클랜이나 길드가 낫지. 지금 그룹 찾기 어떻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어? 뭐야 요즘 많이 클린해졌네? 노래 불러드립니다. 어? 노래 불러주시나요? 여보세요? 아 존나 시끄럽네. 아니 시끄럽다뇨. 노래 불러준다. 어? 이러면 그룹 찾기는 좋은 패치가 된 거죠. 그럼 연승 보너스 삭제로 가겠습니다. 16강 7번째 어? 나무늘보같이 느린 패치. 그림 그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최고점 3900점 패치. 아 이것도 이번에 된 패치죠. 똑같나요? 한번 봐줘. 나무늘보같이 느린 패치는 그거죠. 신규 영웅도 너무 안 나오고 있고 신규 맵 나온지는 1년이 돼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 최고점 3900점 패치는 시청자분들은 사실 박물티어여서 영향이 없긴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브랜드마스터는 배치를 보면 이제 그 말을 못 받습니다.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갈아 엎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드 리셋 싹 다 시켜버리는 거야. 개판되겠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유튜버들 이번 시즌 금화가 전 시즌 브론즈 만났습니다. 어? 이번 시즌 브론즈가 금화를 만났습니다. 서로 유튜브가 미쳤고요. 유튜브 활성화돼. 오버워치 보는 사람들 많아져. 꿀잼이야. 어? 나도 한번 배치 봐볼까? 배치 봤는데 게임 개판나. 하드 리셋 할 거면 한 달간 채팅이랑 음성 보이스 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게임 진행시켜야 돼. 네. 3900점 패치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치 빨로 금화 유지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패치가 아니었나 싶고 현재 문제점은 오버워치2에 너무 많은 인력이 가 있어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지 않는 나무늘보같이 느린 패치가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16강 마지막. 아! 오버워치 딜러 아 두두둠장 라이징 어퍼컷 상대팀 제니아 하늘나라로 두두둠장. 둠피스트 출시돼
갈래 화살 삭제. 둠피스트의 등장은 난 오히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갈래 화살 삭제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패치 중 정말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 둠피스트가 어떻게 보면 오버워치에 있을 많은 불만들, 그것을 대신 맞아주는 방패막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안 보여. 나는 다인벌보다 이 갈래 화살 삭제가 더 아쉬운 것 같아. 정말 그 한조 자체에 엄청난 아이덴티티였는데 그걸 없애버렸어. 원래 보이시는 것처럼 갈래 화살이 아니라 다발 화살이었대요. 아, 리얼 추억이다. 저렇게 탁탁탁탁. 그 한조 특유의 그 엄청난 장인 감성이 있었는데. 둠피스트는 사실 재미로 넣어둔 거고 난 둠피스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많은 유튜브 각을 만들... 아 죄송합니다. 갈래화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16강 끝났네요? 오케이, 8강 또려먹는 또벤트 대 갈래화살 삭제. 그래도 또려먹는 또벤트는 신규 스킨 보는 맛이라도 있어. 와 근데 갈래화살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또려먹는 또벤트랑 갈래화살 삭제의 문제점을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케이드의 1시즌 오버워치를 살려주는 거예요. 와우 클래시처럼 오버워치 클래시 보고 있나 블리자드. 블리자드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도 갈래 화살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딜러 옴팡지가 많은데 에코 딜러로 또 출시돼. 메르시 다인 부활.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메르시. 아, 네, 확실히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추억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 아무래도 뭐 신규 영웅 에코, 신규 영웅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 나쁘지 않고. 저는 박빙인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 다수결에 의해서 메르시 다인 부활로 가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약간 추억 미화가 되고 있네. 아, 오버워치 리그 유튜브 간 거네. 나무늘보 같이 느린 패치. 난 오버워치 리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아쉬워. 얼마 전에 증명했잖아. 오버워치 리그 레전드 매치 루나티카이 대 러너웨이로. 오버워치 2020 감사제 스페셜 매치입니다. 나무늘보 같이 느린 패치. 요즘에는 이런저런 패치 좀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근데 또 이쯤에서 너무 오버워치를 까기만 한 것 같아서 우리 한 4-5만원 내고 게임 하나 사지 않았습니까? 4-5만원으로 5년 동안 즐길 수 있는 게임 흔치 않습니다. 너무 갖게 많이야? 제발 조금만 힘내줬으면 좋겠다. 오버워치 패치 좀 느려도 괜찮아. 오버워치 2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오버워치 2가 어느 정도 개발됐는지 찔끔찔끔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유튜브 영상도 올릴게. 네 죄송합니다. 오버워치 리그로 갈게요. 연승 보너스 삭제돼 영웅 로테이션. 뭐 이거는 조금 압도적으로 영웅 로테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어. 우리가 몰입해서 하고 있는 경쟁전에다가 실험을 해. 몰입감의 요소를 계속 없애버리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 연승 보너스 삭제보다 뭐 영웅 로테이션이죠 이거. 벌써 4강으로 왔네요. 영웅 로테이션 대 갈래 화살. 영웅 로테이션 나는 나쁘진 않았던 게 다양한 조합이 나오기는 했어.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꺼내지 못할 때. 근데 뭐 나는 영웅 로테이션은 뭐 괜찮은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갈래 화살 없앤 거는 그냥 항상 아쉬워. 그립고 그리워. 네, 갈래 화살 갈게요. 메르시 다인부활 대 오버워치 리그 유튜브행. 갈래 화살과는 다르게 다인부활은 확장 무너지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 같이 죽으면 되는데 꼭 그 중에 한 명 이런 사람 있다. 어떻게든 늦게 죽으려고 막 살려고 막 전멸 쓰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무빙 쳐가지고 늦게 죽어서 1초 차이로 다 못 살리고 한 명만 살리게 될 때. 그때 메르시 입장에선 또 억장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최악의 패치는 난 오버워치 리그 유튜브행이 좀 더 그런 것 같아. 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오버워치 최악의 패치 결승 갈래 화살 삭제 대 오버워치 리그 트위치에서 유튜브 행. 일단 너무 최악이야. 좀 중간을 알았으면 좋겠어. 갈래 화살이 사라지면서 2단 점프가 나옴과 동시에 폭풍 화살이 생겼잖아요. 그냥 먼저 2단 점프부터 투입시켜 주고서 그 다음에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폭풍 화살을 넣어도 되는데 너무 한 번에 많이 바꿨어. 근데 오버워치 리그는 또 진짜 다시 그냥 트위치로 오던가 아니면 좀 뭔가 에이펙스 느낌으로 콘텐츠 스파를 해줬으면 좋겠어. 메타 아테나를 좀 응원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것이 프로다라고 보여준 경기 전략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에이펙스 시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다시 한번 그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오버워치 에이펙스 시절 명장면 모음집이 있으니까요. 한번 놀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한번 트위치 투표를 해볼까? 3, 2, 1 빠밤. 오, 아, 아무래도 갓 내 화살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구나. 오케이, 갈래 화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늘 제가 직접 만든 오버워치 최악의 패치 월드컵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어떠한 주제로 올 거냐, 반대로 오버워치 최고의 패치는 무엇이었느냐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